첫인상은 제가 뭐라고 했죠? 기억해요? 잘생겼다. 아, 잘생겼다. 네. 아, 잘생겼다고 아주 첫인상은 네. 네, 얘기를 했었고요. 남자답게 잘생긴 게 아니라 그 소년처럼 되게 잘생겨서 떨렁떨렁한 남자애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칭찬이죠? 그럼요. 아, 네. 네, 했던 적이 있고요. 제가 사실 나나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 기억은 이제 가수로 활동했던 모습과 그리고 얼마 전에 영화에서 접했던 꿈 그리고 그도 아닌 정도였는데 그래서 같이 연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리딩할 때 보고 나니 전혀 그런 걱정 없이 저 형만 저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우리 나나 씨는 어떠셨나 한번 들어볼게요. 잘생기신 건 물론이고요. 네. 우선 갑자기 짜네요.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네, 지원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배우 박혜진 선배님을 봤을 때 굉장히 차가울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차갑고 약간 완벽할 것 같고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이미지 그대로였고요. 말을 하기 전에는 말을 하기 전에 근데 얘기를 나누고 나서는 금방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잘생겼다고 하니까 네, 워낙 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죠. 저 인상에서